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483쪽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야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인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 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흔들리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리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함으로 처음부터 흔들렸다면 안타깝지 않을 텐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런 다윗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믿음이 좋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그 믿음 있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은 좋았는데 감정지향적이었어요. 감정에 휩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식을 잘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을 제대로 잘 키우지 못하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어요. 좋은 신앙인이었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잘못된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점이 있는가,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이나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나 정말로 예배드리는 태도가 정말로 좋으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요압은 다윗의 누이, 이복누이입니다.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으로 다윗의 명령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은 충신이었습니다. 요압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의 충성은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름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신앙을 가졌지만 그의 신앙은 자기의 야심을 채우기 위한, 야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곧모술 수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곧모술 수를 사용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강점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도리어 약점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이 많았습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극히 아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아끼는 마음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로 일어난 여러 가지 비극으로 다윗은 누구보다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허물로 인해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더욱 아팠을 것입니다. 다윗은 장남 암논이 자기의 딸, 그 이복딸 다말에게 저지른 그러한 잘못을 덮어주었습니다. 그 암논이라는 아들이 그 다말과 동침하는 그러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어떠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 숨어 지내면서 죽음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징계나 어떤 보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하여 압살롬, 그의 동생 압살롬은 누이의 모습을 보면서 2년 동안 암논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털 깎는 그 날에 암논을 불러서 그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형 암논을 죽인 후에 압살롬은 구술 땅에 도망가서 3년을 숨어 지냅니다. 그 3년 동안 다윗은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품었던 분노가 결국 암논의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논이 저지른 죄악이 다윗이 지은 죄가 동기가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암논이 죽은 이후에 외모가 좋고 또 성품으로나 리더십에 있어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압살롬인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살해한 살인범을 용서해서 그를 왕으로 세울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한편으로는 의로웠던 사람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그 자녀들을 사랑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옳고 그름 사이에서 갈팡질팡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겸손히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 결단력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우유부단하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암논을 책망하지도 않았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선명한 그런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요압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연기를 합니다. 압살롬을 향한 왕의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확고하게 이제 압살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는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던 요압은 두고아에 살고 있는 여인을 가련한 여인으로 등장시켜서 다윗에게 나오게 하고 그 일로 인하여 압살롬을 왕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러한 책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 압살롬을 사랑하기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의 아들, 큰아들 암논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해서 왕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고아에 사는 그러한 그 여인에게 이제 연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을 속이는 그러한 연기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계략을 실행하기 위한 그러한 그 모든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을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처럼 철저하게 위장을 시킵니다. 다윗의 동정심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룰 꿈입니다. 요압이 진정으로 다윗을 위했다면 거짓으로 이를 꾸며낼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방법도 정직해야 됩니다. 마크에서 조종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요압이 취한 방법은 사탄의 그런 거짓과 자기 기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뒤에서 막후 조종을 하고 선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요압과 같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선동을 하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탄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 사령관 요압이 압살롬과 다윗 사이를 중재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차기 왕이 계승 서열 1위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압은 압살롬과 다윗을 중재하되 암논을 죽인 일로 압살롬이 그 어떤 벌도 받지 않게 하려는 방법으로 중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미 암논을 벌하지 않아서 형제끼리 살인하게 하는 일을 경험한 다윗이 압살롬의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요압은 압살롬에 대해서도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정당하지 않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절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논에게 다말과 동침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했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답도 암논을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사악한 흉계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데 요압처럼 이렇게 압살롬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벌을 제대로 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은 악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압이 이러한 계획을 꾸민 것은 압살롬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윗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장차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압살롬이 된다면 그 압살롬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미리 다져놓겠다는 그런 계산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 이면에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주변 인물들을 잘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왕도 이용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 머리를 쓰고 계산을 했던 요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요압의 최후는 이제 그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능력이 탁월했지만, 권모술수에 능했지만, 자신의 야심을 따라 움직였던 요압은 다윗을 도와 통일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1등 공신이 되었지만, 그는 쓰임받은 후에 오히려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쓰임받고 마지막에 버려지는 그런 요압, 쓰임받고 마지막에 버려지는 가룟유다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높여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요압 여인의 거짓말입니다. 두고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자, 2절 말씀에 두고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하는 그 지혜는 마귀의 지혜입니다. 뱀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권모술수를 쓰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가 좋은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는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머리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IQ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을 과부라고 합니다.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싸워서 한 아들이 죽었다. 근데 그 문중에서 한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 그 아들을 우리가 죽여서 응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그 왕이 듣고 그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여인의 그러한 잘못된 계략이 첫째로 큰 문제입니다.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다윗의 마음을 이용하고 있는 드고와 여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거짓말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과 미혹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 상황에서 많은 가짜 뉴스가 있고, 얼마나 많은 뭐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이 상황,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 혼란한 이 시대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진리를 말하고 거짓된 주장을 배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심각성과 죄인의 비참한 처지를 감추시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죄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11절 말씀에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 일에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는요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너 그 형제를 죽인 그 아들을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일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사실을 한번 확인하는 것도 해보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만 듣자마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4절에 그것이 네가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판결을 내릴 때 자세히 그 사실을 알아보고 판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넘겼다 하는 것이에요. 그는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아들을 사랑하고 그 큰아들을 죽였던 압살롬을 잊지 못해서 압살롬을 그냥 그대로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큰아들이 자기 여동생과 동침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책망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도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그런 십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시켜서 자세히 알아보는 수고를 하면서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범하는 그러한 악을 행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해야 되는 이런 재판에 있어서도 모든 절차를 생략한 대로 그대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야 우린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너무나 우유부단한,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부족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자녀들을 그 감정대로 그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자녀들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재앙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재앙을 선택하는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여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는가? 생명을 선택하는가? 사망을 선택하는가? 복을 선택하는가? 저주를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세상 이야기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선택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우리들까지 또 이야기하고 너무 세상이 너무 혼란해요.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 살기만 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를 왜 쓰게 할까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말하지 말아라.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는 것, 다니지 말라는 것. 너희가 너무나 많이 다닌다. 너무나 많은 사람 만난다. 사람 만나느라고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너희 말하지 말라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말하지 말고 말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우리 소리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치라 마르바 넌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안식은 멈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라. 너희 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 멈춰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매한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왕이 돼서 오래되고 왕권의 확립이 되는 그런 다윗 계약을 주시고 왕권의 확립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왕권을 확립하여 주었더니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더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저에게 자꾸 옵니다. 자꾸 제 마음을 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